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저렴이 물감과 고렴이 물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건데요. 다이소와 시민캐 물감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소 물감 보여드릴게요. 12ml 총 12색 가지고 있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무래도 저렴이 물감이다 보니까 튜브에서 짰을 때 굉장히 무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짜고 나서 한 20분 정도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시민캐 물감인데요. 저는 시민캐 물감이 너무 고렴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프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용한 종이는 파브리아노 포스트카드 패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굉장히 선명하게 발색돼서 제가 좋아하는 종이 중에 하나예요. 또 보여드릴게요. 붓 역시 모두 별나라 그림 상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왼쪽부터 플랫 라운드 브러쉬, 앤셜리 브러쉬, 3325 브러쉬, 마지막으로 흑기사 둥근 붓 브러쉬를 사용했습니다. 자, 먼저 시민캐 물감으로 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민캐 물감은 굉장히 고렴이 물감이죠. 하프펜 하나에 10,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프펜 자체도 다른 물감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담겨져 있는 물감의 양도 조금 적습니다. 다이소 물감이 12색에 3,000원 하는 걸 보면은 3개를 사고도 1,000원이 남는 그런 가격입니다. 물감이 굉장히 잘 풀어지고 알료가 정말 곱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물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써보면은 알료가 고와서 그런지 붓터치가 잘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다른 물감은 색상에 따라서 약간씩 뭉치는 느낌이 있는데 이 시민캐 물감은 굉장히 곱게 잘 풀어집니다. 그래서 감 자체는 그라데이션을 예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잘 되는 느낌이 있었고요. 붓칠을 한번 한 다음에 그 위에 덧칠을 해도 전혀 밑에 게 벗겨지거나 이질감 없이 부드럽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믹스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감의 열매 부분은 광택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꼭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메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텍스처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다리 부분은 조금 건조한 느낌으로 붓터치를 많이 쪼갠다, 면을 많이 쪼갠다 라는 느낌으로 색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는 초보인데 시민캐 물감을 조금 저렴한 가격에 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튜브로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하프펜으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하프펜으로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해보시고 아, 정말 마음에 드는 색이 있으면 나중에 그거를 튜브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대망의 다이소 물감을 사용해서 그려볼게요. 첫 느낌은 색이 약간 채도가 낮다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시민캐는 노란색?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은 다이소는 노란색? 이런 느낌으로 발색이 되더라고요. 주황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덧칠을 할 때 약간 밑에 게 벗겨지는 느낌도 있었고 조금 더 약간 덕지덕지 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낼 게 아니고 덧칠을 나는 조금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약간 덕지덕지 되고 밑에 게 벗겨지는 느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꼭다리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나무 가지에서 떨어진 가장 어두운 브라운 색깔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림자를 이렇게 살짝 표현을 해준 다음에 이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잘 안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기를 조금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잎사귀, 메마른 느낌 잎사귀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잎사귀 하는 부분은 거의 덧칠이 없기 때문에 시민캐와 별로 다르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는 열매 부분 있죠? 열매 부분이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사진으로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쉬밍캐 물감으로 그린 감인데요. 덧칠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잘 올라간 느낌입니다. 그리고 채도 자체도 굉장히 예뻐요. 발색도 잘 되고요. 물에도 잘 풀어지고. 자,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을 사진으로 같이 보니까 더욱더 확실히 보이죠? 쉬밍캐 쪽은 채도가 조금 더 예쁘고 잘 올라가 있는 느낌이고 다이소는 탁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봤을 때 차이가 훨씬 많이 났어요. 자, 이제 다이소 수채화 물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다이소 물감은 마르니까 조금 두 겹 정도 겹쳐진 부분에서는 크랙이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약간 물감끼리 뭉치는 느낌도 있었어요. 저는 종이 팔레트에 짜놓고 진행을 했는데 이 위에서 물감이 굉장히 빨리 굳는다. 한 20분, 30분 정도밖에 있지 않았는데 물감이 굉장히 빨리 굳어서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은 얘가 크랙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